그러면은 홍콩 지금 한 7년 사셨는데 자, 미나상 곤니치와 산톤데스 그니까 고르자미 크노 니치오비 데 고자이마스 때 쪼또 나꺼 쿄 수고코 히서시부리니 아니 고크분지 에끼니 이마 키때 이룬데스기도 고크분지니 쿠루 토끼와 있으니 뭐 아루미세니 아이 이끄 토끼 다끼 난데스기도네 이츠노 토오리 지번노 루틴 난데스기도 마타 아루모노 쪼또 카트카라 이끼마스 고코노 아이스코이 오이시 고코데 마타 오모치 카이리시떼 오스스메데스까? 아, 알았어, 오늘 괜찮았어. 나 대충부터. 아, 진짜 엄청 뜨거워요. 우와, 그래, 맛있어. 캐러멜 라떼. 네, 저또, 今日は, 僕の, 일본の 先輩の 話を 저또, 聞きたくて. 오니상って, 일본の 先輩なんですけど, お酒飲めないとなんですよ. なので, 今まで 저또, 自分って, そういう 真面目な 話って言いますか? 真面目な 話. そういう 話も, 저또, 酒なかったら, できなかった人だったんですけど最近ちょっと性格を変えようと思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その人見知りする性格も変わったし避けなくても真面目な話とか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ちょっとこれから久しぶりにお兄ちゃんのお店に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ちょうど11時なんですけどお兄さんいるのかな お兄ちゃんより先に来ました。お店にその色々話したくて来た理由もあるんですけど、このチキンも食べたくて久しぶりに。もしかして休みではないんですよね。じゃないともし中に今来てるのかな。え、もし今日休みなの？ゴールデンウィーク。お兄さんと一緒に飲みたか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モーニングコーヒー。 なんかおすすめしてくれたこの高いコーヒーを700お濃いあこれうちのお母さんが好きそうなそういうコーヒー好きな方は好きそうなコーヒーすごくなんか高級なコーヒーの味がするわ고생이 많으십니다, 골든위크. 제가 사실 형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분위기. 아니, 너무 인위적이잖아. 왜요? 여기 상담받으러 왔는데, 아이야기하러. 형 일본 언제 처음에 왔어요? 한 10년 전? 여행 어디 갔었어요? 네,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아키하바라. 신주쿠 가고 이케부쿠로 가고 진짜 기억에 남는 건 스케맨 스케맨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그럼 일본에 지금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6년 넘었지 7년? 6, 7년? 나는 사는 건 일본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 막 평범하게 살고 퇴근해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난. 와, 어디 나가고 그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고 집에서 뭐 하고. 번 일주일에 몇 번 쉬어요? 평 나는 한 번. 한 번? 쉴 때 뭐해요? 니 유튜브. 제 유튜브요? 3분짜리 유튜브 보고. 난 진짜로 뭐해요 진짜로. 아 진짜 유튜브 봐. 아 그래요? 이번에 오하라이 상? 네. 개인들 유튜브도 보고. 그럼 지금 한 7년 사셨는데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 최상? 상? 일본 가족들도 너무 잘해주고 가끔 아 엄마 보고 싶다? 아 동생 보고 싶다? 그 정도? 일본에서 여행 많이 가봤어요? 후사츠 진짜 좋았고 온천 다니는 걸 좋아해서 학원에 오사카도 진짜 좋았고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오키나와 아니면 저기 홋카이도? 홋카이도 쪽 가보고 싶고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한 게
일본에 한 7년 살아도 좀 한국하고 달라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는 있어요? 아직 대중교통에서 전화 통화하면 안 될까? 막 급하게 전화가 오면 네. 전화 못 받고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이 정도?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거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던 건 네. 길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길거리에 차를 못 대잖아. 네. 어느 나라든 대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한국에는 길거리 주차가 되는 데도 많으니까 보다가 일본에 와서 길에 하나도 주차가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너무 깔끔하고 이제 그거에는 이제 익숙해요? 네, 길에 쓰레기 없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가끔 역체감인데 네. 한국을 가서 네. 그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데 그래 있는 걸 보면 아 조금 다르구나. 그럼 저도 가끔 한국 들어갈 때 가장 실감나는 길거리 같은 거. 그리고 신기한 것도 있어. 뭐요? 내가 일본에 오기 전에 매운 걸 진짜 잘 먹었거든. 네. 뭘 먹어도 맵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네. 일본에 오고 나서 네. 매운 걸 아예 못 먹어. 형 집 빨리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와. 네. 일본의 집밥. 일본의 집밥이랑 우리 집밥은 조금 달라. 아 그리고 어때요? 네, 네. 우리 집은 너무 한국형 집밥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 와이프가 날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해줘. 우리하고 끓여주고 계란찜 해주고 제육볶음 그렇게 해주는데 네. 일본 집밥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것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형이 가끔 가게에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독자 분들한테 네. 미안한 게 네. 영상이랑은 다를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언제는 되게 초췌할 수가 있고 네. 지쳐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끔 네.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이면 네. 그렇지. 그래서 아 저 상훈이 영상 보고 왔어요 하면은 갑자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예, 말씀은 드리는데 네. 속으로 너무 미안하지.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부터 좀 밝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못해드려서 난 유튜버가 아니니까 조금 민망한 거야. 근데 뭔가 이해는 돼요. 형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내가 그러고 싶어서 시작한 가게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하루 안 쉬는 것조차. 목표 있어요? 앞으로 뭐 일본 생활. 아니 목표 있지. 뭐요 뭐요? 진짜 번듯한 네.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까지 차리는 게 내 목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게 내 목표. 거기에서 요즘 드시는 분은 계셔요? 요새 좀 생기셨어. 그래요. 뭔가 저도 일본에서 가게를 하는 게 꿈이었고 지금도 꿈이고 그래서 어떤가 싶어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이건 아직도 있네요. 이거 왜 옛날에 여기 보면 진짜 다 동네 사람들인데요. 아 동네 분들이시지. 네 구독자분들은 오히려 멀리서 막 그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지. 난 진짜 너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사실 상훈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지 막 너무 잘 아니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럼 일본에 와서 일본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아니. 의외네요. 왜요 왜요? 별로 거리가 없다 해야 되나? 그냥 와이프 친구들?
결혼도 하셨고 형은 술을 안 드시니까. 요즘 친구 있어? 저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술 한잔하자 나와하는 친구가 있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전 점점 뭔가 솔직히 요즘 성격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낯가리는 성격을 제가 바뀌니까 일본 생활이 더 재밌어지고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더 그게 더 대단한 거지. 내가 네 성격이 어떤지 아는데 그 유튜브 하는 모습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면서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그래 진짜 대단한 거지. 난 프라벨도 못해. 카메라 사줘도 못할 거야. 정말 진짜 뭐 이렇게 형이랑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일본 생활에 관해서 그냥 요즘은 뭐 항상 만나면 아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잘 지냈어? 막 이런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한 적이 없었잖아요. 아 근데 넌 언제 여자친구 사귀고 언제 결혼하냐? 어? 큰일 났다. 저도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각각이 같이 와서 뭐 오 테이블도 같이 이렇게 내가 사줄게. 생각하면 그 형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 적 한 번도 없었네. 형 저 포장 좀 해주세요. 양념 크리스피 해주세요. 양념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일본이? 네네 일본이. 아 일본이랑 친구가 됐다. 그 센다이 얼마 전에 센다이에서 만났어요. 사람이랑 대화가 돼? 되죠. 되죠 당연히. 근데 구독자분들이 계속 그래. 뭐요? 아 오니상 와 일본 공부 많이 됐네. 아 오니상 와. 그럼 또 오겠습니다. 잘가. 아 저 뭔가 우버이츠 사람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 잘 가겠... 더워. 형 잘 가겠습니다. 안녕 구독자분들. 바이바이. 아,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갈게요. 네. 가방 の中にある これを持って お兄さん오니상을 좀 따위니키마스. 국분지 바이바이.